윤경림 KT 대표이사 후보가 공식 사퇴한 가운데 KT의 경영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오늘 윤 후보는 후보로 내정된 지 20일 만이자 사의를 표명한 지 닷새 만에 후보직을 공식 사퇴했습니다. 이에 대해 KT 새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사상 초유의 세 차례 연이은 CEO 후보 사임으로 KT 경영 공백이 수개월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현재 KT 양대노조 등 회사 안팎에서는 불과 넉 달 사이 대표 선임 절차만 네 번째 하게 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에 묻고 있어 현 이사진의 졸립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절대다수 노조인 KT 노동조합은 이미 이사진 총사퇴와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